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월요일장 국내 증시, 뉴욕 증시의 여파로 무겁게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많이 힘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반등 흐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시황 분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월요일의 주식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노민정 전문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11월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진 반면에 연준의 테이퍼링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우려가 반영이 됐는데요. 특히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약세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980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0.27% 오른 2,97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장에는 매도를 하다가 장중에 함께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0.66%의 낙폭으로 991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천선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오늘 3,7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대형주,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일단 오늘도 반도체주들 강세였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이 DRAM 가격 상승과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또 소부장주들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과 함께 내년에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 본격적인 반등 전망이 되면서 오늘도 대한유아와 롯데케미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NFT와 게임주들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차익실현 매물이 자주 나오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가상화폐 가격도 급락을 하면서 더욱더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들이 화장품주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모두 하반기 내내 계속 급락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화장품주들 이제 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럼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화장품주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까지 화장품주들이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포함해서 뭐 이렇게 다른 화장품주들이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중국에 입점한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속해서 하락세를 겪어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매출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실 부분이 있는데요. 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전 세계 1위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약 14.7% 정도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시장 진출한 경쟁 업체들의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이나 뷰티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10.2% 하락을 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중국 매출이 10%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중국 내 설화수 브랜드의 매출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제 이니스프리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에만 중국에서 이니스프리 매장 60개가 폐점을 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총 190개 매장이 폐점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니스프리 매장이 계속해서 폐점을 하게 됨에 따라서 4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는 기대를 할 수는 없을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11월 광군제 시즌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광군제는 중국 최대의 쇼핑 시즌입니다. 그래서 11월 광군제 시즌에는 라네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크게 증가를 하였지만 이제 기초 화장품 순위는 2020년 전년에 7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는 15위로 하락을 하면서 브랜드 파워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17만 원대로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낮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 볼 만한 화장품주로는 LG생활건강이나 클리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이번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2%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9%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11월 광군절 시즌에 럭셔리 화장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42%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3,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인 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전년 행사 기간보다 61%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가 3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브랜드 파워를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중국 쇼핑 시즌인 춘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춘절 시즌에도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좀 더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LG생활건강 117만 원대로 마감을 해준 모습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6월경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주봉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100만 원대에서 저점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해주고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고 또 4분기 춘절 시즌으로 인한 이제 매출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 130만 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클리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는 색조 전문인 이제 페리페라와 그리고 페리페라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기초 스킨케어 브랜드로는 구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1월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부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을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0%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찬가지로 중국 광군제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이 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클리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도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초반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주가는 18,65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박스 하단부가 16,000원대이고 박스 상단부가 29,000원대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박스 하단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 초반대까지도 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여기 박스 상단 부인 29,000원대까지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장품주 실적을 보실 때는 중국 수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던 것도 이 중국 매출이 좀 부진했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됐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이나 클리오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이 해외 매출 실적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LG생활건강은 목표가 130만 원,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상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모멘텀을 타고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게임주들이 최근에는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하락세가 좀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완전히 시장의 주도주가 옮겨갈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 게임주 보유하신 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게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또 오늘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던 것은 NFT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블록체인을 결합한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런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가도 그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급락을 하는 또 그래서 약세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3주 동안 6,800만 원대에서 7,000만 원대로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토요일 한때 마이너스 17% 정도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고요.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중앙은행인 미국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좀 더 속도를 높여서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이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예정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풀리는 자금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약세장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NFT 거래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NFT 신사업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도 그 이전보다는 기대감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가상화폐 관련한 가상 자산의 과세가 기존
기존 과세 여부가 기존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2023년 1월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은 지금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차트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급락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는 위메이드랑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위메이드 좀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장중 마이너스 11.9% 정도 급락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그리고 최근 11월 초반까지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승률로만 따지자면 880% 정도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20만 원대를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21선까지 완전히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61선 여기까지는 또 내려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61선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좀 확인이 되신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시는데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에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빌도 오늘 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게임빌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14%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한 440% 정도 가파른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렇게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2-3일 내로 바로 최근에 바로 2-3일 내로 바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이어갈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이탈한 부분을 바로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이 15만 원대 이탈한 15만 원대를 바로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경우는 여기 10만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투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도 오늘 좀 장중에 급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마이너스 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11월 초반까지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고점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61선 여기까지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61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다라면은 그때서는 또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추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게임주들은 이제 위메이즈나 게임빌이랑 같이 또 테마를 형성을 해서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임주를 공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위메이즈나 이제 게임빌, 컴투스랑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즈나 게임빌 주가를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도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가상화폐나 NFT 관련주들 과세 유예 등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장주 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위메이드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61선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대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고 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축소 의견도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게임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러한 대장주들 흐름 함께 잘 확인해 보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이나 업종 점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3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장대 양봉의 출연으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는 1번이랑 2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짧은 조정을 주고 상승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 내려왔다가 상승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거는 장대 양봉의 절반을 이탈하는 상황이랑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대량 거래 조정이 있는 경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절반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15%에서 상한가까지 어떤 큰 급등률이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으면은 이제 보통은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루 만에 15%에서 30%까지 큰 급등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정을 주게 되는데 어디까지 조정을 주냐면은 이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보통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대 양봉의 절반, 이 가격대까지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추후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매수 라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장대 양봉의 절반을 완전히 이탈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절반 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조정이 더 깊어서 아예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사실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 아예 그 상승이 시작된 요 가격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상승한 그 부분을 다 반납을 한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깊이 주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드문 경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 절반을 다 이탈하는데도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장대 양봉의 절반을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굳이 이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장대 양봉의 절반을 또 완전히 이탈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요 경우는 이제 매도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여기 장대 양봉의 절반은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켜주려고 하는데 요 부근을 완전히 이탈하게 될 경우는 매도 관점이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니온 머티리얼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 없이 지금 차익 매물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 절반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한 3분의 1, 그 장대 양봉의 3분의 1 선 있죠.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두어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사실 여기까지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버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캔들입니다. 이 마지막 캔들이요. 이 캔들이 -9%짜리 캔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의 요 라인 있죠. 이 절반 부근.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는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의 캔들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그 버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버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이고 차익 매물도 안 나오니까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요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칙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매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면은 이제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완전히 이탈해 버릴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지금 이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때 완전히 이탈을 한 다음에 완전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삼진 L&D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10월 19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캔들을 또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렇죠?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기회를 노리실 때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 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충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수하셔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차익 매물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장대 양봉의 절반이 매수 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 다음에 완전히 절반 부근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짜리 캔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의 절반 부근에서 좀 이렇게 지지가 됐었던 그걸 버티던 어떤 캔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 완전히 이탈하고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캔들을 보셨다라면은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 장대 양봉의 절반 부근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이탈한 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저점 찍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그 절반 부근을 보통은 지켜주려고 합니다. 보통은 지켜주려고 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이렇게 이탈하고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이때 그 상승했던 부분을 완전히 다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패스를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조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조정이 웬만하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조정이 웬만하면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조정을 겪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중일 때 있죠. 조정 중일 때 그 조건이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차익 실현을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안 나와야 추후에 이제 매수세가 조금만 붙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상승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정의 조건이. 그래서 이제 매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항상 그 거래량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대량 거래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 거래가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 이날에 거래가 이 정도로 있었다라고 예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조정을 겪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냐면은 이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있죠. 대량 거래 터졌을 때 반 이하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 대량 거래량보다 이날 거래량보다 반 이하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반, 2분의 1, 이 선 이상으로 이제 거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다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그 매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계속해서 그냥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거래량도 꼭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차트 보시면은 페이퍼 코리아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28% 정도 급등을 하는데 이날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권이다가 이제 거래 터지면서 2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그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어떤 캔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경우는 뭐 갭상승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날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시가가 -3%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갑자기 폭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4%대로 마감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장대 양봉에 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 없이 보시면은 아, 이거 매수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조정이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보다 지금 더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차익 매물이 엄청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그 매도 물량 있죠? 그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날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이제 매도 물량이 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요. 이날 이제 그 조정이 있었죠, 그렇죠? 이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조정이 있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여기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에서도 이렇게 지지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10월 5일 요날 마지막 캔들 보시면은 한 -17% 정도 급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하락으로 접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장대 양봉 절반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일봉 차트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락이 있습니다. 하락이 있는데 지금 상황 딱 보시면은 이렇게 5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도 받고 있고 그리고 딱 장대 양봉에 이렇게 딱 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은 이게 무슨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항상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거래량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들어가는데 지금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가 이제 터졌을 때 기준으로 반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지금 조정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매물이 출회된다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조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하락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의 절반 부근 여기서도 이제 지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해가지고 최저점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이제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매수 기회를 잘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조정에 들어간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14강 돌파 후 지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이제 지지가 되는 상황이 있고 네, 박스 돌파한 후에 지지가 되는 상황이 있고 저항 돌파한 후에 지지가 되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전고점을 만약에 어떤 종목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힘이 강한 상황이고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를 돌파를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박스를 만약에 이제 형성을 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은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를 확실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항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항이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가 힘든 가격대를 저항대라고 의미를 해요. 저항을 원래 돌파를 하기가 힘든데 저항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제 내용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바로 상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일단 제가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 밑에 딱 돌파하죠, 그렇죠? 돌파를 하고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틈도 없어요. 틈도 없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그냥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고점입니다. 고점이에요.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때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가지 않아요.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는 상황은 이렇게 바로 돌파를 한 다음에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돌파를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실 때는 사실 1번의 상황보다 2번의 상황이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1번의 상황은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이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중에 그 급등주를 막 포착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요 경우는 따라잡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급등주가 되거든요.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급등주가 돼버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장중에 포착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막 이제 추격 매수하고 따라 붙어야 돼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요 이번의 상황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잠깐 쉬었다 가기 때문에 이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매수 기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보면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다가 요 이번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잖아요. 근데 이때 딱 여러분들이 딱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전고점 라인 있죠. 요 부근. 이 부근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전고점 부근 요 가격대 있죠? 그 이 부근을 이탈하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꼭 지지를 받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말을 차트에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전고점 부근을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면 이 종목이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전고점 부근을 이탈하고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이제 캔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 요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요 전고점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차트가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인데 오징어 게임 관련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은 이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크게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때도 약간 거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양봉이 좀 크게 나왔다가 이제 꼬리 달면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 여기 라인이 3,000원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여기를 좀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전고점을 이렇게 한 번에 돌파를 하는 종목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진짜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장중에 잘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는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 3,000원을 돌파를 하려다가 또 꼬리 달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원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중에 이게 진짜 돌파를 하는 건지 하는 척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3,000원대 있죠?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가면서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는지 아닌지를 장중에 판단을 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 돌파를 하는 척인지 아니면은 진짜 하는 건지 또 파악이 잘 안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틈도 안 주고 바로 이제 갭상승해버리면서 또 2연속 상한가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때서도 이제 따라붙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고점 3,000원대 있죠? 요 경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조정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제 빠르게 포착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말고 이제 그 다음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해화학 일봉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네, 고점을 형성을 하는데 요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은 12,000원 중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형성을 하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줄 알고 막 매수를 했다가 또 결국 이렇게 하락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장중에는 또 포착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날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딱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이날 지금 보시면 이 전고점 1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있잖아요. 그 조정이 오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제가 아까 어느 타이밍에 말씀드렸죠? 이 전고점 라인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12,000원 중반대입니다. 여기 가격 있죠? 이 전고점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 12,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밑꼬리 달고 쭉 올라갑니다. 요 캔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고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줬는데 전고점 라인 요 가격 있죠? 여기에서 딱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말을 해주냐면은 이 종목이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가격에서 딱 지지가 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여기서 딱 지지가 됐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고점 이 종목의 전고점 라인 요 라인은 확실하게 지금 돌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날 이제 전고점 라인 여기 12,000원대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바로 양봉이 크게 두 번이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전고점 라인에서 지지가 된 이후에 27%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제가 금요일 4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대양봉 강의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 이후에 돌파 후 지지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의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략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1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피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피델릭스는 D램과 플래시 제조 판매 업체이고요. 5G 통신에 필요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D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좋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가는 157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1540원에서 1570원 요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1700원, 2차는 1850원, 손절가 14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펜리스 업체 피델릭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 2% 이상 상승하면서 157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가 1570원에서 1540원 이 밴드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다고 하는데요. 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중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셀이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업그레이드 재판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2분기 매출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76%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 정도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2분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호실적이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러셀,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77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3,700원에서 3,8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4,1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4,800원,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도 반도체 주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러셀 제시해 드렸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두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매매 전략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어려우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닥터스탁 시즌2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